왜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됐어요. 돈을 벌어. 알겠죠? 제가 왜 연우 형만 믿고 왔는지. 네. 연우 형 저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오케이 한 번.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친해지지 못해요. 좀 낯을 많이 가려서. 근데 아이들이 먼저 이방인인데도 낯설어하지 않고 되게 반겨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스스럼 없이 논 것 같아요. 진짜 저 맹세하시죠? 선바인 명예를 걸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일단 사봤어요. 근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고기가 생선이 뭐 다른 물가도 비교적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싼 것 같아. 말도 안 되게. 연우 형이 산 돔도 그렇고. 이거 10배 이상? 한국보다 10배? 한 20배는 싼 것 같은데? 최소. 아, 이거 잡았으면 대박이었겠다, 진짜. 그냥 이거 형님. 네, 잠깐만. 네. 이거 버릇을, 네, 이거 버릇을. 그럼 느낀 게? 네, 나. 나, 이거. 하나, 둘, 셋! 아, 맛있네. 생선에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라임의 그 향, 신맛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음식 최고! 최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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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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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